한번더 불러줘.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뭐야? 아, 불도 안 켰네. 왔어? 남주호는 없는데. 남주호는 뭐 보러 온거 아니거든? 누가 봐도 남주호 보러 온거 같은데. 근데 그 캠코더는 뭐야?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밴드 썰스데이가 주인공인. 근데 너 그때 쫓겨난 거 아니니? 아, 안녕하세요. 썰스데이 신입원 한여름입니다. 썰스데이의 드럼을 맡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름은 알려줄게. 내 이름은 차겨울. 이제는 재벌 3세가 아니라 영화 감독님이라고 부르면 돼. 아, 얜또왜 나타나는 거야, 정말. 아, 근데 저희를 왜 찍으시는 거예요? 많이 시끄러운 편이네. 영화에 대해서는 1도 모를 것 같은데. 어, 잘 어울리네. 너는 드럼보다는 카메라가 더 낫다. 진심이야. 그때는 몰랐다. 거기 빨간 버튼 있지? 네. 그거 누르고 레디 액션 해. 악역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을 말이다. 레디 액션! 너 다시 만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감독님. 아, 네, 왜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차겨울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냥 악역이에요. 아, 그럼 질투가 많은 성격인가요? 에이, 뭐 질투요 하신. 그래서 한여름을 엄청 싫어하면 돼요. 아, 근데 혹시 저 합격인가요? 너 뭐해? 네? 아니다, 됐다. 너 그거 주고, 너 절로 가. 자, 말해봐. 뭐를? 아니, 둘이서 불 그거 뭐 했는지. 아니요, 불을 끈 게 아니고 이게 꺼졌는데. 강이야. 왜? 의외네. 연애에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네. 연애가 아니라 제가 드럼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실력이 안 늘어서. 귀엽긴 한데 너무 소란스럽다. 뭐 재미는 있네.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네, 그냥 엄청 싫어요. 아,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이름은 한여름. 특징은 귀엽고 소란스러운 정도? 네, 부탁드릴게요. 풍선 증후군에 걸린 한여름은 상상대학교 인기 밴드 썰스데이에 들어가게 되고 드럼 실력이 일취월장해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여름을 향한 남주원의 공개 고백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아,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보이는구나. 어둡다. 어두워. 불이 꺼지면 뭘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가을은 생각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 언제 올지도 모를 자기 차례만 기다리면서. 그리고 한여름이 말했다. 미안. 에휴, 그렇게 착하고 잘생긴 줄 알았으면 대사라도 몇 줄 더 써줄걸.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남주원이랑 엮여야 하는데. 김가을, 아니 한여름, 넌 나쁜 여자야. 마음을 쉽게 주면 안 돼. 마음에 들어. 생각보다 더 재밌네. 저 정말 걱정했어요? 그때 쓰러졌을 때? 그건 네가 쓰러져서 드럼 차지하는 동안 우리 연습할 시간 뺏기는 게 아까워서. 어, 진짜? 했네. 했어. 걱정했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조합격. 강혁, 나랑 사귀자. 싫어. 응. 하고 말하지 말아줄래? 응, 싫어. 왜?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는 척, 아무 감정도 없는 척. 늘 그런 식이지, 엑스트라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쩌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 안 들리는 게 정상 아니야? 삐빅, 정상입니다. 재밌네.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하나 봐. 아유. 쓰러지라고 리더 말 안 들을 거야? 한여름! 한여름, 숨을 쉬어. 야, 숨을 숨 쉬어. 야, 얘가 정신. 가지가지 한다. 나와. 가서 임공업이나 마저 해. 길은 네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말할게. 나 지금 오른쪽으로 지나갈 거야. 그럼 나는 왼쪽. 아이씨. Do eggplant, eggplant. 아주 순정만한 주인공 맞네. 네,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한여름, 괜찮아? 한여름, 괜찮아? 야, 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야, 나 벌룬 신드롬이라면. 야, 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인공호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야, 아니. 거기까지 안 돼. 왜? 나도 희생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일로. 어우, 건바람. 왜 끼어든 거야, 눈치 없이. 어우, 싫어.
띠로리. 축제 때 비 온대. 축제 때 비 온대. 축제 때 비 온대. 그럼 공연은요? 아 몰라. 실내에서 하겠지. 아 아쉽다. 근데 오늘 차겨울 없네. 왜? 걱정돼? 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오늘 차겨울 오면 리더 이름으로 딱 우리 그만 찍으라고 하려고 그랬지. 선주호군이란 병은 없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막장 드라마 작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치니? 아 어디서부터 거슬렸는지 이제 알겠네. 시작부터 동정심 유발해서 사람들 관심 받고 싶어하는 네 마음가짐이 나랑 안 맞는 거였어. 자 이런데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잘하면 내가 우리 그룹 법무팀 인턴 자리 알아봐 줄게. 설정이 사라졌다. 한여름. 이거 진짜야? 네. 아마도 나 때문에. 너 네 발로 나갈래? 아님 사람 부를까? 야 차겨울!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제가 나갈게요. 넌 이름도 남주, 원인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가서 불쌍한 거짓말쟁이 여주인공 사연 들어줘야지. 꼭 그렇게 행동해야겠냐? 좀 서운하네.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꼭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잖아. 나를 좀 좋아해 줄 수는 없어? 남주원? 대체로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아, 네가 변호할 거야? 시작해봐 인턴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변호하는 거 아니야.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차별. 사람을 괴롭히냐고. 괴롭혀? 내가? 아, 그래. 너도 그렇게 보이나 보지? 근데 어떡하니? 나도 내가 이런 이유를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 보지. 평생 이렇게 악역으로 살도록.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성격. 아니?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주어진 대로. 아니. 그렇지 않아. 달라질 수 있어. 이누름. 네. 설명해. 미안해요.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다 믿을 거예요? 응. 아니, 그렇게 못할걸?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 저 다른 세상에서 왔어요. 그니까요, 전 영화 감독이고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만든 영화 속이에요. 그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여름이 됐어요. 그게 다예요. 이해할 리가 없지.
말하지 말걸 그랬다. 한여름이 여자 주인공이면 나는 뭔데? 내가 남자 주인공이야? 그냥 엑스트라인데. 주인공은 아닌가 보네. 그럼 나 이제부터 주인공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영화 속이라며? 나 네 영화의 주인공 되고 싶다고.